없다. 아 예. 민지야 이게 왜 맛조개일까? 맛있는 그렇지. 바로 그거야. 여기 아니에요? 여기가 아니야. 그래, 어라 안 돼. 안 돼, 어라 안 돼. 나 없다! 아, 예! 됐어, 됐어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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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푹푹푹 안 나와. 푹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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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기다려 기다려 나온다. 어 캐다 캐. 잡았다. 오 예. 이쪽이다. 여기. 네 여기. 어떠 어떠 와 넘어지다 넘어지다 한 번 더 구워 열심히 파야 돼. 원래 안 파도 되는데. 가라 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? 네. 서해의 태안이라는 곳입니다. 네, 지금 썰물 시간인데 전부 다 가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개를 잡고 있습니다. 근데 조개가 잡는 게 쉽지 않아요. 기술이 필요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. 그래서 저희 두 가족은 지금 한 5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냥 탕 하나 끓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연을 구경하라고. 너무 힘드는데. 저기 섬 보이죠? 물이 완전히 빠지면 저 섬까지 걸어갈 수 있대요. 약간 해감이 덜 됐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. 얘가 이렇게 쪼여 버리네. 와. 오. 맛있겠다. 빼면 돼. 총? 탱글탱글하지 아주. 지금 달지. 단맛. 이거 안 찍어도 맛있어요. 근데 안 찍어도 이미 달아요.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먹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. 얘는 소스를 찍는 거보다. 네. 왜냐면 그 특유의 이렇게 감미로우면서 단맛이 있거든. 그것 때문에. 민지야 이게 왜 맛조개일까? 맛있는 조개. 그렇지. 바로 그거야. 맛있겠다. 요령이지. 됐어. 됐어. 국물을 놔두고. 아, 소주. 국물이야. 야, 이.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술집에 어디 가서 먹어도 못 먹잖아. 네. 그래서. 너가.
너무 많이 100% 주셔가지고. 그 축제하는 다음 가볼까? 고구마 오징어. 와 이게 엄청. 그 오징어 아니 오징어 저 고구마가 맛있는 고구마인데. 색깔이. 자 들어간다. 야 선미야 고구마 먹지. 오. 애기가 무서워. 진짜 봐라. 야 이거 야.